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자장류자이더파크저희가펜트하우스를왔습니다펜트하우스궁금하시죠아직안봤거든요하나도안보고찍는건데살짝여기옆으로고개를돌리니까이거어마어마하네요또아여러분들궁금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같이보러가시죠 Let's go 아할다님우리여기가펜트하우스입니다펜트하우스인데 、네、 현관은좀평이하네요 자 、네、 현관잠깐볼까요 、네、 현관에자자펜트리가이렇게안에 、네、 펜트리까지도 、네、 평이합니다아직까지예아직까지평이합니다 、네、 예평수도여기가대형평수죠펜트하우스니까당연히대형평수죠 예, 예그러니까예이렇게저희가그냥본다는게이게대형평수인데도불구하고비교해서그렇습니다 예, 예평이하다예고말씀드렸고요예바로거실로가볼까요자거실 와, 와여기서부터안평이합니다 예, 예와미치겠습니다지금야 、네、 와, 와진짜큰것같아요엄청큰것같아요벽이없고그냥창문만있는집같아요네확실히우리가지난주에그1부2부에서봤듯이장류자이더파크는확실히평소대비해서구조를정말잘뺀것같아요구조가너무너무좋네요너무너무좋아아잠깐만요밖에도이렇게발코니같은게있네요여기나갈수있네요여기도다나갈수있네요자기만의공간이또따로있어요이게작은게아니라저나가면제가잘나가고있습니다와이게집끝에돌아돌아가지고계속있는가봐요뒤에도있어W 님저는아시다시피고소공포증이심한사람이기때문에못나가고있나요안나가겠습니다 예, 예와이게뭐제가광활그자체입니다너무광활해요자펜트하우스지금오여기도 와, 와여기도너무광활한데여기는고기구워먹을때가엄청많네요 예너무너무이거무조건바베큐각이지안그렇습니까그러네요뻥뷰를그냥여기서도감상할수있다여기는그냥와보너스네이공간은여기에테이블놓고밖에구경하고커피도마시고고기도굽고야진짜너무뻥뷰인데하여튼뭐하세요오세요여기안안됩니다빨리와봐여기안됩니다봐야지아잘보입니다 너무좋아요예잘보여잘보여와그거있는데요아아잘보여서충분히잘보여예못못갑니다저는야저고소공포증있는사람이라서또어이거조금나갔더만 바로오네 빨리들어가시죠빨리빨리들어가시죠 예, 예49평와거실이정말광활그자체입니다여기가네네지금보면은네네조명이좋잖아요간접조명도있고뭐예쁘다그렇죠 예, 예저기도조명도좀있고예예전체적으로조명을옵션을신청했다거든요아예조명특화했네요예조명특화라그다음에주방은특화가아닙니다아요거는주방특화는아니고드디어만났어요 드디어만났어드디어만났어근데희한하게펜트에서만났어우리가 예주방특화안된건펜트에서만났어예여기서바라보는바깥풍경대단히좋습니다와멋지네요자주방한번볼까요주방봐야죠봐야죠 예이기한주방특화안된집을 볼수있는기회가드디어왔습니다 예, 예주방은뭐그냥평이하다보내볼수있는데예예이런식으로예되어있고요아주방특화가안됐기때문에인덕션여기달려있고여기있구나주방특화된집은아일랜드에달려아일랜드에달려있고아그말은이제제가눈으로보니까이해가되네요예 예자이런식으로되어있다예보니까장류자이더파크입주민들이대체로좀꼼꼼하고꼼꼼하고그다음에옵션좋아하고옵션엄청좋아하고 예, 예자오여기도 예여기가다목적실인데여기세탁기놓고 예큽니다그렇죠 예, 예역시대형평수답게안에이렇게보조주방이죠예예수납장이들어있는데요보조주방에여기뭐하나올려놓으면가스레인지한개올려도놓으면되죠예예여기문열어놓고고기굽고고기굽고와고기구워서예이렇게토스하고토스토스토스하고 예자요렇게예야이거실나올때마다너무감동적이다다른방을한번보러갈까요아여기보러가는데복도에예예펜트리가있는것같아요야펜트리좀깊네요예예예펜트리가요렇게예오펜트리가하나있습니다그리고또복도를지나서와저멀리까지집이있어요아이게너무커거실도크고복도도굉장히길고길고야이평소대비해서
엄청 큰 감이 있네요. 여기 예. 이렇게 창문 또 있네요. 오, 여기 완전 사유지다, 여기는. 맞죠? 여기에 예. 애들이 있으면 오. 요 튜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물놀이 튜브. 물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름에. 그러네. 예. 여기 퐁퐁 큰 거 하나 갖다 놔도 되겠는데? 퐁퐁은 안 돼. 아, 넘어가나? 위험하나? 퐁퐁퐁 뛰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퐁퐁은 안 돼. 야, 어쨌든 여기 예. 이 완전 사유지 같은 예. 예, 이런 공간이 있다. 예. 여기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제일 먼저 안방부터 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안방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요. 예.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고. 살살 달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 안방도, 야, 안방 너무 특이한데. 안타님, 내가 안방이라 했는데, 안방 아니네요, 이게. 여기는 방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뭔 공간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방은 아닌 것 같아. 아니고. 예. 여기가 안방이네. 예. 오, 야. 놀랍다, 놀라워. 자, 여기 안방. 오, 큼직하고. 역시 대형 예. 평수. 예. 예. 여기도 조명은 옵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예. 조명은 따로 옵션이고. 예, 옵션이고.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 바로 옆에 또 뭔가 하나 있죠. 오, 여기. 예. 예, 파우더룸이랑. 자, 여기 드레스룸인 것 같죠. 이야. 드레스룸이. 오. 이야. 야, 이거 뭔데? 야. 야, 정말 큽니다. 예. 방이네요, 진짜. 와. 어, 이런 것도 있다. 와. 뭔데요? 뭐, 그런 거. 와. 예. 드레스룸을 보통 문 열고 그냥 안 들어가고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데 여기는 들어가야 돼. 다 보려면 들어가야 돼요. 예. 창문도 길고, 예. 그러게요. 드레스룸에 창문도 길고. 드레스룸. 예. 정말 큽니다. 야, 안방 화장실도. 네네. 정말 멋지네. 욕조가 있어. 안방 화장실에. 예. 오,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있네요. 예. 야. 이것도 옵션은 아닌데 네네. 다르죠. 예. 예, 펜트라서 다른 걸 또 넣어줬어. 예. 오, 이렇게 욕조가 있다. 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바깥에 창문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와, 좋네. 예. 충격적으로 좋네요. 여기가 안방이 아니다. 예. 이게 무슨 공간인지 모르지만 전실. 안방의 전실. 전실. 예. 아. 예. 거실 같은 개념이죠. 안방의 예. 거실. 예. 여기에 실외기실이 여기에 예. 있습니다. 오. 실외기실 안에 저건 뭐죠? 아, 실외기실 안에 여기 대피 공간이 따로 예. 있네요. 예. 야, 여기서 봐도 예. 엄청 길죠. 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방. 예, 작은 방. 이야, 작은 방에 지금 내가 지금 좀 놀란 게 저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아, 그렇네요. 예. 야, 이 방, 여기는 뭔데요? 이 고소공포증 환자는 피할 수 있네. 예. 자, 요 밖에 여기 또 예,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블리님 나가지 맙시다. 예. 벌이 있어, 벌. 벌이 있어. 벌이, 예. 벌이 붙어있네요. 예. 예. 벌이 꽤 높이 올라왔다. 야, 이 작은 방 하나 봤고요. 곳곳에 공간이 너무 큽니다. 작은 방, 2번 방. 아, 요렇게. 작은 방이라 해도 정말 큽니다. 정말 크죠, 예. 야, 근데 예, 여기가 예. 진짜 이 평수가 맞는지 계속 의심만 들어요, 저는. 예. 여기는 뭡니까? 아, 공용 화장실인가요? 예. 공용 화장실에 욕조하고, 이렇게. 아, 공용 화장실에도 욕조가 있네요. 예. 안방 화장실에 욕조가 있고. 둘 다 있네, 욕조가. 네, 맞습니다. 이야. 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방. 아, 요렇게. 예, 두 번째 작은 방이랑 크기는 동일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여기는 이제 방이 네 예. 개가 있네요. 방이 네 개. 예. 예. 방 네 개가 있고 예. 밖에 또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실도 너무 넓고. 그러니까요. 예. 주방도 크고. 와. 예. 정말 와. 와, 밖에 안 나오는 예. 펜트하우스네요. 보통 펜트하우스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아, 여기가 예. 듣기로는 예.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몇 점이 됐나 보네요. 예, 뭐 400대 1, 600대 1 막 그런 계획이 하던데 당첨되신 이 집주인 부부님들이 야, 얼마나 좋았을까. 예. 야, 정말 예. 한우를 지를 만합니다. 이 집이 예. 정말 와, 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펜트하우스가 장유자이드 밖에 한 세대밖에 없습니까? 두 세대입니다. 105동, 107동 있습니다. 와, 105동, 110동에 두 세대. 예. 두 세대밖에 없는데? 맞은편에서 보이거든요, 저 앞에. 저기 105동 펜트하우스. 아, 저 건너편에 예, 펜트하우스가 펜트하우스가 있고. 예. 야호. 자, 여기까지 저희가 펜트하우스. 진짜 여기 와가지고
말한 거는 와호와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펜트하우스. 더블리님, 예. 우리가 이렇게 쭉 봤는데 네네. 지금 아직까지 가구든 뭐든 아무것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티커도 좀 붙여놓고 했는데 예. 이게 싹 정비가 되고 가구 딱 들어오고 하면 와, 얼마나 좋을까. 여기 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네요. 예. 여기 오면 이제 예. 날씨도 완전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 다 예. 열어놓고 예. 문 다 열어놓고 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야 정말 부럽네요. 지금까지 장유 자이 더 파크 펜트하우스 예 펜트하우스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진짜 여기 와가지고 와 이 말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와 너무 멋지네요. 특히 저 밖에 그 발코니 와 광활합니다. 광활해 너무 부럽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꼭 좋아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 최근에 저희 채널을 보기 시작한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